매일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골 생활이지만 그저 즐겁기만 한 것은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생활이기 때문. 도시 속에서 한 30년 살았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살았지. 어떻게 보면 유배생활이라고 할까요? 30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나만의 집, 나만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건축하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집 주면은 건축해놓고 그 다음에 정원을 만든 것이지 왜 사장님은 정원부터 막 만듭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법, 이제야 제자리를 찾고 나니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와 하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부자시네요. 저택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통장에는 많이 나서 있거든요. 그러죠. 마음속으로는 몇백억 되죠. 마음으로는 부자죠. 굉장히 부자입니다. 마음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말. 너무 뻔하다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부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요? 부부를 부자로 만들어준 행복한 정원. 그 비결을 찾으러 가봅니다.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 봄. 대나무의 고장 담양을 찾았는데요. 어딜 둘러봐도 감탄이 나오는 계절이니 정원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이구, 오늘 또 덥겠네. 봄이 왔나 싶더니 바로 여름 같구나. 30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한 라규채 씨. 성실하고 근면했던 생활 습관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고향인 담양의 터를 잡고 정원을 가꾼 지 딱 10년. 정원 곳곳에는 그의 정성과 손길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원을 가꾸던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일까요? 몸은 직장에 있어도 마음속에 늘 정원을 꿈꾸며 살아왔다는데요. 사실 정원을 가꾼다는 건 여간 부지런해선 하기 힘든 일이죠. 애기 키우는 거 똑같죠. 애기 그냥 놔두면 아무렇게나도 막 자라고 그러잖아요. 또 말썽도 부리고. 정원은 늘 선 대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소나무 선도 이렇게 꺾어주면은 여기서 다시 또 순이 나거든요. 더 부상원이 되죠. 이 관리를 안 해주면 이 전체가 그냥 떡처럼 딱 엉겨 붙어버려요.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늘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선을 보고 관리를 해줘야 또 예쁘고. 사실 몸만 부지런하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정원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비해야 하는데요. 언젠가는 네 번을 옮겨 심은 나무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 정원을 향한 규채 씨의 열정을 알만도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양귀비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꽃양귀비가. 이게 숙꽃양귀비라고 선나무 품종이에요. 겨울에 월동을 하죠. 겨울에는 꽃이 시들고 잎도 이제 시들어버리고 봄 되면은 다시 이렇게 나와서 예쁘게 꽃이 펴지거든요. 이게 새로 나온 품종인데 파스텔 톤으로 꽃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텔 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맞는 거예요. 식물을 갖고 보니 식물에게도 저마다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랍니다.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 가끔은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있었는데요. 딱 맞는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정원지기로서 규채 씨가 해야 할 일. 채워질 때는 생명감 있잖아요.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할까요? 그냥 대지로 있는데 잡초를 제거하고 꽃을 심었을 때 내가 원하는 다른 생명이 돋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심고 있습니다. 규채 씨가 남다른 신념으로 정원을 공부하고 노력한 덕분에 이곳에는 200여 종의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덕분에 개인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지인들의 권유에 정원을 공개하게 되었죠. 보신 바와 같이 2020년도 담양군에서 예쁜 정원 컨테스트가 있었거든요. 부끄럽습니다만 그때 우수상을 받았고 또 전라남도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또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300평 되는데 저희 집 정원 구성이 내원과 외원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쪽이 내원이고 길 넘어 저쪽이 외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대문에서 막 들으면은 조금만 아담한 조각이 있습니다. 정원을 조성하면서 제가 조각품 경매장에 가서 이걸 낙찰을 받았거든요. 딱 이놈을 보는 순간 집사람이 좀 닮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당신 닮아서 내가 사서 품고 왔어. 그래서 아부는 조각입니다. 근데 둘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진짜 닮았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좀 더 잘생겼다고 얘기는 하죠. 그래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이러니 제가 삼시세끼 밥을 잘 챙겨줄 수밖에 없죠. 아내를 위한 마음이 가득 담긴 조각상. 사실 이 정원의 모든 뿌리는 가족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 자기나무거든요. 자기나무인데 근데 이건 의미가 있게 심었어요. 이 자기나무고 안방하고 일직선이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나무는 합판수라고 되거든요. 합판 잎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밤 되면은 이렇게 딱 하나가 되거든요. 오므려지고 또 낮이 되면 이렇게 딱 벌어지고 그래서 부부 금수를 상징하거든요. 전통 혼례 때 술을 신랑 신부 주고 받고 그러잖아요. 그걸 합판자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 나무로 그 술을 만들었대요. 합판주를. 그렇죠. 부부 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안방하고 일직선 되게 심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금수를 안 깨지고 있는 철쭉 종류가 여러 종류 있거든요. 네, 지금 철쭉들은 거의 계량종이고 뭐 주로 많이 일본에서 계량을 하거든요. 꽃이 화려하고 그런데 이 철쭉은 산철쭉이거든요. 근데 더 색감도 또 파스텔톤으로 은은하고 튀지 않고 그러거든요. 네,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꽃입니다. 이 꽃이 작년에는 저 외원에 있었는데 올 초에 올 초에 집사람이 요로 좀 옮기자 해서 제가 머슴이 오케이 하고 힘써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집사람은 이 꽃이거든요. 그야말로 사랑이 자라는 정원이네요. 나비나비 볼나비 이 꽃이 많이 폈죠. 흐드러지게 이건 섬백내향이라는 꽃이거든요. 허브 식물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향을 맡으면 기가 막히게 향이 좋아요. 근데 이것은 풀이 아니고 나무 종류예요. 관목이거든요. 근데 사시사철 겨울에도 저렇게 파랗게 색이 그러거든요. 이게 보리수. 왕보리수인데 아 자연 속에 살면 재밌는 것이요. 이거 따라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까치들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경쟁해야 돼요, 경쟁. 까치들이 앉아있다가 우리가 따가면 자기 거 도둑지른다고 엄청나게 저희도 혼나요. 때려와가지고 막 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해주면 자기들이 먹고요. 그래서 항상 주객이 전도됐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네 나무다. 우리가 10%만 먹는다. 새들한테 보시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부부의 의견이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 계속 도시에서만 자란 아내였지만 늘 귀촌을 꿈꾸던 남편 때문이었을까요? 귀촌 이후 성자 씨는 더 행복해졌답니다. 지금보다 잔디에 더 자라가 쫙 깎아놨을 때요. 진짜 예쁘거든요. 꽃하고 딱 대비돼가지고 그만 오신 분들 와 하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부자시네요. 저한테 로또 당첨됐어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또 와, 저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통장에는 많이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죠. 마음속으로는 몇백억 되죠. 마음으로는 부자죠. 굉장히 부자입니다. 정확히 20년 돼가지고 중고 아파트 싼 놈 만나서 그 전 재산이었거든요. 재산세를 처음 내봤죠. 정말 20년 만에. 그거 팔고 이걸 지었으니 어찌 안 행복하시겠습니까? 정원 한편에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개인 정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람하는 손님도 부부도 서로 부담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대부분의 카페 정원과는 달리 입장료를 받는 대신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없어요? 아니요. 손님은 한 분도 안 오시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또 느닷없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럭저럭 이제 많이 벌면 손자하고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조금 벌면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이 밭에 있는 그 뭐 채소 뜯어서 또 냠냠냠 맛있게 잘 먹고요. 오랫동안 전통 찻집을 운영했던 성자 씨는 카페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차를 모두 직접 만듭니다. 네, 레몬청을 좀 담그려고요. 이건 국산 레몬이에요. 저희 여동생이 남원에서 레몬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레몬청 담그는 게 제일 힘든 일이 그 세척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보통 여러 단계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입 레몬은 저희는 이제 국산이기 때문에 그냥 먼지만 씻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려운데 저는 쉽죠. 이 레몬청 만드는 게. 오미자, 매실처럼 정원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건강한 국산 재료만을 공급받아서 정성으로 만든 차를 손님들께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온에서 한 3일 뒀다가 냉장고 들어가면 일주일 후부터는 저는 이제 먹을 수 있거든요. 자연에서 난 재료로 만들어서일까요? 빛깔도 참 곱죠.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차 한 잔에 눈과 입이 즐겁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니 그야말로 지상 낙원입니다. 손님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는 부부. 오늘은 반가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 반가워. 반가 반가. 반가. 아, 꽃 진짜 예쁘게 폈다. 아우 너무 이쁘다요. 아우 이쁘다. 이것도 진짜 이쁘다. 어. 융단이다 융단. 보라색 융단이에요. 성백리향. 예예 이름 가르쳐줄게요. 성백리향. 반가운 친구들 얼굴보다 어째 꽃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 오면 꽃 구경은 원없이 할 수 있죠. 삶의 힐링이죠. 힐링이 되죠. 여기 오면.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우리 집은 없어요. 힘도 좋아. 저 엄청 무거운데. 꽃으로 눈 호강을 했으니 이제 입이 호강할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 성자 씨가 이것저것 많이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깔까?
곰을 그득 담은 부침개가 오늘의 메뉴입니다. 맛있겠다. 우리 밭에서 나는 버섯, 당근, 부추, 고추 다 있고 제일 맛있는 거 톳. 토스도 네, 토스 친구가 우리 친구가 저기 완도 가서 한겨울에 물에 퐁당 빠지면서 그 토스를 땄대. 그 귀한 토스를 줘서 오늘 인혁들 오면 주려고 내가 남겨놨지롱. 지글지글 부침개가 익어가고 무럭무럭 봄이 자라나고 도란도란 추억이 깊어갑니다. 자, 건배. 아이고,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다. 오늘 그 맛있는 이렇게 좋은 영상 살고. 사장님은 잘 만났구만요. 그래, 얘 거꾸로 말하냐. 거꾸로 말하냐. 잘 만났어. 거꾸로 말하냐. 아니야. 오늘은 그렇게 말해야 돼. 내가 내무장관인데. 아름다운 자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니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순간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이제 또 오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요 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아주 이렇게 일 잘하는 남편이 있어서 다 해두니 얼마나 좋으시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첫 번째는 남편한테 세뇌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손님들한테 오신 분들한테 세뇌가 되고 해가지고 아 내가 정말 저기 부러운 사람인가? 그러죠. 많은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조그마한 집 짓고 정원 가꾸면서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꾸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하나의 대리만족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가꾸지는 못해도 여기 가꾸는 공간에 와서 꽃도 보고 때로는 가족끼리 뭐 도시락 싸갖고 와서 놀면서 뭐 도시락도 먹고 그리고 꽃 즐기고 그래서 아 하루 즐겁게 와서 즐기고 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30년의 공직생활 끝 고향으로 귀촌한 라규채 씨 부부. 늘 부지런한 부부지만 오늘은 특히 더 바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기다가 된장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장 된장을 꼭 담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그 지인들 오면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눠 먹으려고 사실은 저희가 둘이 이렇게 지금 11개 담갔거든요. 이 메주를. 네. 근데 둘이는 너무 무거워.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한 게 아니고 나눠 먹으려고. 당신이 빡빡.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네, 내가 할게요. 내가 잘해요. 이거. 아니 허리 아프니까 내가 좀 할게. 내가 허리가 더 당신보다 짧잖아. 아이고 저렇게 잘해요. 우리 남편은 일을 저렇게 잘해요. 자연과 더불어 살다 보면 나누며 사는 법을 알게 됩니다. 직접 담근 된장 간장을 받고 기뻐할 친구들을 생각하니 고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도 끝냈겠다. 규채 씨가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찾은 곳이 있습니다. 하늘 높이 쭉쭉 뻗은 대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대나무 숲. 사실 규채 씨는 대나무를 찍는 사진작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은 하늘? 작가만의 독특한 시선이 있나 본데요. 뭘 찍으시길래 이렇게 시선이... 바람을 찍고 있습니다. 바람이요? 네, 대나무에 부는 바람. 네. 근데 바람은 형체가 없어서 바람을 어떻게 찍어요?
아, 바람은 질량과 중량이 없잖아요. 그러지만은 하나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다른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로 인해서 대소피 흔들리는 장면. 그러니까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엠티네스 프로젝트.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물질은 비어 있는 것이고 거꾸로 또 비어 있는 건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와 존재하지 않는 세계, 그 중간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 질량과 중량이 존재하지 않는 바람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대나무 숲을 바람을 일으키는 그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나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진은 달라지겠죠. 그것이 사진작가의 역할. 마치 초점이 맞지 않은 것처럼 흐릿하게 표현함으로써 규채 씨는 대나무라는 소재를 통해 비움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또 보인 만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나무라는 하나의 주제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냐 또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이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은 계속 발전되거든요. 그만큼 내가 완숙이 됐다. 결정적으로 완숙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르익어 가는 거잖아요. 내공이.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함으로 해서 그걸 결과를 만들어내야 그 단계거든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무한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내 발전에 연계되는 것이죠. 규채 씨의 세 번째 인생, 사진작가의 삶입니다. 오, 도인이 왔구나. 응, 어서 와. 응, 어서 와. 들어와.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제 작업실에서 제 제자들 담양군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동아리가 있거든요. 사진 동아리가 축창사진회라고. 그래서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또 사진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규채 씨의 작업실에 다들 모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초점이 잘 맞은 사진이거든요. 이거 대수. 그런데 다른 사진을 보면은 이런 사진은 거의 초점이 안 맞아 있죠. 그러지만 나는 뭘 표현했냐. 이것을 대나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내가 추구하는 공 시리즈, 비움 시리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대나무가 없죠. 그러지만은 없지만은 또 없는 것 같으면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대나무가.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그 공 시리즈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생화를 찍으면서 사진의 세계에 발을 들였던 규채 씨는 대학원에 진학해 사진을 공부하며 그 깊이를 더했습니다. 개인전만 16번. 올해 8월에도 뉴욕에서 전시회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자신이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또 다른 기쁨과 보람. 그렇게 사진에 대한 열정과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정원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일을 만들어서 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이게 시멘트기와 같으면 그렇지 않는데 옛날 전통 흙기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은 녹아가지고 스며들어서 또 겨울에 밤에 얼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해가 뜨면 또 녹고 그런 과정에서 이거 깨져요. 그래서 아 이건 연구적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연구적으로 저희가 죽을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이 세대들한테 물 줄 때도 계속해서 연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돌려 쌀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일이 열심히 하진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결국 일을 버렸는데요. 그냥 버려지는 쓸모없는 돌덩이도 이곳에서는 모두 유용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아, 틈틈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길거리도 도로지 버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길거리 예초 작업할 때 잘못하면 칼날 때문에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도로 안전을 위해서도 치워주면 좋고, 저는 그걸 갖다 일단 조개를 석축으면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남편한테, 아이고 당신은 돌 돌거지라고 그랬어요. 돌만 보면 좋으니까 돌거지. 돈만 있으면 그동안 주워서 모아놓죠. 언제 쓸지 모르니까. 갖고 가지. 가져가요? 울퉁불퉁 제멋대로 생긴 돌들이지만 이렇게 세워두면 또 나름 운치가 생깁니다. 정성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정원의 모습이 달라지니 결국 또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는데요. 나무도 혼자 심고 돌도 혼자 쌓고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게 더 내 뜻대로 그렇게 디자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만족스럽죠. 제가 원한 방향으로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남한테 맡겨갖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예쁠 수도 있지만은 또 내 나름대로 집적하니까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렇죠.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유배 생활처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내 선택, 쉬는 것도 물론 내 마음이죠. 아, 오늘은 작업 끝. 너무 일을 많이 몸살 나이는 내려야지. 하루 더 하면 안 돼. 멋져, 멋져. 끝. 나 꽃 사갖고 올게. 처음 귀촌했을 때는 도시에서 생활할 때처럼 대형 마트에 가곤 했습니다. 이제는 쇼핑하러 다니는 일도 별로 없는데요. 조금 멀리 나갈 일이 있다 하면 대부분이 꽃을 사러 나갈 때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좀 대놓고. 네? 사랑초 있죠? 사랑초 3개, 건강이 좀 피어. 땅 3개 남았네. 4개 있어. 저기 한다. 4개? 4개 다 갖고 가면 해도. 어떤 일을 잘 하려면 좋아하는 게 먼저라죠. 2,500여 개의 수종 이름을 알 정도로 좋아하니 꽃시장에 오면 그저 신이 납니다. 네, 저보다 더 좋아하시고 하는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제가 배워요. 한 번씩 설명이 쉽게 말하면 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가 없는 사람 그렇게 알으십니다. 정원이 좋은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꽃들 덕에 정원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고맙습니다. 가셨죠. 점심 잡수시고 쉬면서 네, 내가 시계를 오면 전화 드릴게요. 네, 그래요. 네. 한번 놀러 오셔. 네. 그래도 이제 가야지. 네, 나 이달 지나고 나면. 네, 그래요. 네. 오케이. 네, 네. 주말 오후 제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 우리 강아지 들어온다. 어이구, 아주 좋아. 준원이 얼마나 컸어? 어, 할아버지 따르겠네. 어디? 오, 2년간 할아버지 키 넘겼다. 이야, 많이 컸네. 네, 사이가요. 딸은 서울 갔는데 네, 차를 잘못다 좀 늦은데요. 네, 꽃심으로 가자. 어이구, 자. 할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 일인지요. 어른들에게는 노동이 될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놀이가 되죠. 흙을 만지고 흙냄새를 맡고 자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확실히 마음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해봐가지고 요령도 있고 힘도 세요. 생각보다 힘이 세요. 할아버지요. 어이구, 강아지 가져왔어? 네. 하나 뺐어요. 아직 여물지 않은 손이지만 힘을 쓸 때와 뺄 때를 아는 아이들. 열심히 흙을 파다가도 가녀린 꽃줄기는 살살 만지죠.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돌보는 마음을 자연에서 배웁니다.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죠. 특히 저희 집은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시골에 계셔서요. 그래서 애들이 가면 항상 가장 즐거운 거는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뛰지 말아라가 이제 버릇처럼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애들이 이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으니까 좋아하고요. 특히 저도 어렸을 때 그 시골이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시골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에 있는 이제 친구들을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런 데 와가지고 좀 힐링도 많이 되고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고기 파티는 빼놓을 수 없죠. 아름다운 정원에서 먹는 고기는 더욱 맛있을 테고요. 때마침 잠시 늦어졌던 엄마도 도착. 겨우 몇 시간 떨어져 있었는데도 아이들은 엄마가 그리웠나 봅니다. 노릇노릇 고기는 맛있게 익고 가족 간의 정은 더욱 깊어지는 시간. 푸른 잔디 위에서 신이 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란 참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제 도시 살 때는 제가 일례로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환절기 때는 거의 그냥 인사불성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이제 그 전통 찻집을 했을 때도 어느 경우는 아예 이제 출근은 했는데 오픈을 못 시켰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고요. 네, 뭐 시기적으로는 아이들도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덤이고 그래서 그 여유로움이 저를 많이 행복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귀촌에서 이렇게 꽃과 수목과 이렇게 산천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 의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발동이 되더라고요. 더불어 산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웃 동물들과도 또 식물도 마찬가지죠. 조그마한 뭐 쓰레기라도 이걸 퇴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원에다 한쪽에다 버려놓으면 거기서 또 발효돼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내가 갖고 오고 좋아하는 화초의 거름이 되고 그러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고 그럼 내가 즐겁고 그게 순환이죠. 자연 섭리고 그러니까 경쟁이 없어지고 여유로워지죠. 행복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수단을 확장하는 건데요. 라규체 박성자 부부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현명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나만의 작은 정원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부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